안녕하세요. 이유 구강암면외과 신희진 원장입니다. 양악수술 후에는 턱 운동이 필요합니다. 턱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턱을 움직이는 방향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입을 벌려주고,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어주고, 턱을 좌, 우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때 입을 벌리고 5초 정도 유지하시고, 아래 턱을 다시 앞으로 내민 상태로 5초 정도. 그 다음에는 좌로 5초 정도.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5초 정도.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하루 네 번, 10세트 정도씩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턱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수술로 인해서 바뀐 교합과 골격의 위치에 맞춰서 근육과 턱관절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활한 기능회복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회복에 좋겠습니다.